우리가 지난 3주간 동안 우리 마태복음 25장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한 장씩 말씀을 강해 나가는데, 특별하게 25장에 와서는 그곳에 담겨져 있는 말세, 종말을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주시는 말씀들을, 세 말씀들을 다 3주에 걸쳐서 말씀을 다 보았습니다. 그 가운데 여러분들이 기억하시는 대로 구분되어지는 삶인데, 열처녀의 비유에서 슬기로운 다섯 처녀와 어리석은 다섯 처녀로 구분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느 쪽이에요? 우리가 슬기로운 다섯 처녀가 된 줄 믿습니다. 또한 달란트 비유에서 보면 우리가 물론 한 달란트, 두 달란트, 다섯 달란트 받은 자의 모습으로 나오지만 실질적으로는 둘로 구분합니다. 남긴 자와 남기지 못한 자, 일한 자와 일하지 못한 자로 남기게 되어지면서 칭찬받는 데에 남긴 자를 향하여 잘하였다 칭찬받는 그러한 귀한 자들이 되어진 줄 믿습니다. 또한 우리 지난 주간에 하나님의 말씀은 무엇으로 나누다 그랬어요? 양과 염소로 나누다 그랬어요. 어느 여러분들은 어느 편이에요? 양이에요? 염소예요? 양의 편에 우리가 속해져 있는 줄을 믿습니다. 오늘 그 말씀을 우리에게 주시면서 마태복음 25장에 사복음서에서도 동일하게 그 말씀을 우리에게 증거하고 있는데, 예수님이 이제 십자가 지시기 위해서 들어가실 때에 한 가정을 만납니다. 그래서 그것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자 하는 의도가 있어요. 종말을 살아가면서 주님께서 마지막으로 말씀하시고 그 말씀을 주시는 가운데 만났던 하나님의 그 귀한 헌신자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그 말씀들을 우리가 깨닫기를 원합니다. 하나의 샘플로 보여주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하나님 앞에 슬기로운 자가 어떤 자냐, 또 남긴 자가 어떤 자냐, 또한 양에 속한 자가 어떤 자냐, 이것을 하나의 롤 모델처럼 샘플로 우리에게 보여주는 하나님의 옥합을 깨뜨린 한 여인의 삶을 우리에게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 삶을 하나님께서 뭐라고 칭찬하셨냐면, 그 여인의 이름이 내가 가는 곳마다 그 여인의 이름이 기념되리라, 기억되리라, 주님이 기억하신다라고 말씀하고 있고, 마리아의 그 귀한 모습이, 헌신되어진 긴 모습이 지금 2000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곳곳에서 강단에서 외쳐지고 있고, 이 옥합을 깨뜨린 그 마리아의 모습은 다 우리들이 기억하고 있는 자입니다.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도 이 옥합을 깨뜨린 여인의 모습을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귀한 삶이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옥합을 깨뜨린 한 여인, 이것을 우리는 우리 이 자를 뭐라고 표현합니까? 헌신자라고 우리는 표현합니다. 그 가운데에 헌신하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갔던 이 여인, 상당히 물질적인 봉사를 한 것입니다. 우리가 입으로만 하는 것이 아니라, 헌신의 입으로만 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우리에게 물질에 대한 것들을 말씀해 주셨는데, 300데나리온이라 그랬어요. 300데나리온이면 상당히 큰 돈입니다. 한 데나리온이 한 사람의 임금에 해당된다라고 하였으니까, 우리가 미국에서 우리가 한 사람의 임금을 노동자가 하루에 100불을 받는다라고 하면 300일을 해야 되는 그 노동자의 임금입니다. 그러니까 요즘으로 말하면 한 3만 불 정도 되는 돈일 것입니다. 그에게 아마 이 돈은 전 재산일 것입니다. 소중하게 자기가 희하게 모아놓은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깨뜨렸을 때에 300데나리온, 1년에 자기의 연봉에 해당되는 그 돈을 예수님 앞에 기꺼이 깨뜨려서 하나님 앞에 드려졌을 때에, 헌신되어졌을 때 주위의 반응은 그것이 반대하는 그런 반응이었습니다. 제자들도 그것을 보고서 의아해 여기면서 그 여인을 나무랬어요. 뭐라고 나무랬어요? 아니, 그가 아까운 것을 왜 거기다가 깨뜨려서, 가난한 사람들에게 팔아서 가난한 사람들에게 주면 좋았을 것을. 우리가 구경하는 사람들은 꼭 이렇게 판단만 합니다. 우리가 교회는요, 우리가 어떤 것에 하나님은 헌신되어지기를 원하고 있어요. 우리가 경기장에 가보면, 우리 사도 바울이 우리를 뭐라고 표현을 하고 있냐면 경기자라 그렇게 표현을 하고 있거든요. 경기장에 가보면 선수로 뛰는 사람이 있고요, 또 스탠드에서 구경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구경하는 사람들은 그것을 보고서 그냥 판단만 합니다. 잘못됐다고. 아, 왜 저 선수를 집어넣어가지고, 아, 저 선수에게 감독이 좀 뺐어야 되는데 왜 저 선수를 집어넣었냐고, 결국에는 왜 저렇게 어렵게 만드냐고. 그런데 그 안에 경기하는 자들은 실수해도,
투스가 실수를 해도 그것에 대해서 원망하지 않습니다. 투수가 잘못 던져서 홈런을 맞아도 거기에 있는 사람들은 그것에 대해서 원망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투수의 마음을 헤아리고 위로합니다. 그리고 보십시오, 여러분들 경기하는 자들의 모습을 보면 아주 서로 아주 격려합니다. 아, 그 투수가 잘못 던져가지고 딱 맞았어요. 공을 맞았는데 거기에 있는 선수가 아주 날렵하게 날아가면서 그 공을 딱 잡습니다. 그럼 여러분, 카메라가 꼭 비춰주는 카메라의 모습을 한번 딱 보면 투수를 딱 비춰줘요. 그럼 투수가 뭐라 그래? 잘했더니 그 모습을 딱 보여줍니다. 여러분들 텔레비전 잘 안 보세요? 그게 참 그 선수들의 층은요 그러합니다. 아, 잘하면 그것을 꼭 보여줘요. 의도적으로 보여주는 겁니다. 딱 보면 다 잘했다는 거죠. 서로 격려하고 잘못했어도 그것에 대해서 책망하지 않습니다. 아니라고, 내가 잘못해서 그런 거라고. 내가 그 말씀을 드리지만 이 투수는 자기가 잘못했다고 그러지만 아니라고, 우리 타자들은 우리가 내가 잘 치지를 못해서 그런 것이라고. 여러분 좋은 교회는요 그런 것입니다. 아, 누구 서로 잘못했다라고 지적하는 그 교회는 그것은 잘못된 것이요. 우리가 서로 격려, 전에도 말씀을 드렸지요. 우리가 목사는 마치 이 투수와 같은 것이고요, 말씀을 던지는 것인데 여러분들은 어떻게 하는 것이라고 그랬어요? 타자 같은 사람이라. 그래서 이 공을 잘 맞아가지고 잘 이 세상을 향하여 나아가야 되는데 이것이 잘 맞아야 합니다. 그래서 그랬을 때 서로 우리가 잘 못해도 우리가 격려하고 위로하고 사랑하고, 이것이 아름다운 헌신자의 아름다운 교회가 되어주는 줄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옥합을 깨뜨린 그 여인을 칭찬하셨습니다. 그 칭찬하셨어요. 교회사를 연구한 라토렛이라고 하는 그 교회사의 전문가가 그 교회 역사를 연구하면서 중요한 결론을 맺었어요. 뭐냐면 교회를 지켜온 사람은 신학자도 아니라는 거예요. 정치가도 아니고 부유한 사업가도 아니고 심지어 목회자도 아니라 이름 없이 인정함 없이 주의 재단에서 사랑을 바친 수많은 성도들의 헌신으로 인하여 이 교회의 역사는 부흥되어지고 역사되어져 왔다라고 결론을 지었습니다. 저는 그 말에 동의합니다.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우리 교회 40년의 그 역사의 책을 낸, 우리 지난해에 냈지요. 그 책을 읽어보았습니다. 그리고 자세히 보았습니다. 우리 교회를 이루기까지 헌신되어진 여러분들이 계시더라고요, 우리 교회에. 그래서 이렇게 이루어진 것입니다. 우리 교회가 이곳으로, 분당으로 이곳이 온 것이 2000년도 5월 7일에 이곳으로 분당으로 오게 되어졌는데, 저는 그 현장에 있지는 않았지만 그 역사에 그것을 한 페이지로 장식한 부분들 속에, 여러분들 책자 다 가지고 계시지요? 102페이지에 보면 그 역사를, 이곳에 오게 된 모든 것들을 상세히 그 이름들을 들어서 표현을 해주고 있어요. 그 헌신되어진 자들로 인해서 하나님의 몸된 교회가 이루어졌고, 우리가 하나님의 몸된 교회에 그 헌신한 자들이 묵묵히 하나님 앞에 헌신되어지고, 때로는 비판도 받았고 때로는 힘든 모든 것들도 겪으면서도 헌신되어진 그 자들의 이름들이 기록되어진 것을 보면서 의미 있는 책이라 저는 생각이 되어지고 그것을 봅니다. 여러분, 아직 이렇게 책을 못 받으신 분은 나중에 또 책을 받아보시기를 바라고요, 우리 교회에 나중에 오신 분들은 그 책을 받아보시면 좋겠습니다. 우리 교회를 이루기까지 그 일에 헌신되어지고 하나님 앞에 헌신되어진 자들에 의해서 교회가 이루어졌고, 지금도 하나님 앞에 헌신되어진 자들로 인하여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어지고, 헌신되어진 옥합을 깨뜨린 여인들로 인하여 하나님의 몸된 교회가 든든히 서갈 줄을 믿습니다. 우리 교회가 때로는 재정적으로 어려울 때에 정말 자기에게 소중하게 여겼던 것을 깨트려서 옥합을 깨트린 여인도 있고요, 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어려웠을 때에 작년에 우리 책자를 만들고 또한 우리 귀한 하나님 앞에 기념되는 음악회를 하기 위해서 많은 재정이 들어가는 그 모든 것들 속에서도 기꺼이 하나님 앞에 물질로 헌신한 봉사한 그 자들로 인하여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는데 쓰임받게 되어지는 줄을 믿습니다.
우리가 이 일을 위해서는 하나님 앞에 우리가 마음을 온전히 드려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온전히 드려야 되는 것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교회가 때로는 어디에서 공사해야 되는데 돈이 없고 그러할 지경에도 기꺼이 어려운 가운데서도 기꺼이 하나님 앞에 헌금해 준 하나님 앞에 귀한 헌신자들로 인하여 하나님의 몸된 교회가 든든히 서가게 되어지는 줄을 믿습니다. 하나님은 이 시대에 헌신자를 부르고 있습니다. 창세기 5장을 보게 되어지면 여러분 거기에 족보가 나옵니다. 족보가 나오는데 많은 사람들의 족보가 나와요. 그런데 몇 살까지 살고 몇 살까지 살고 그것이 나오게 되어지는데 거기에 보면 누가 누구를 낳고 누가 누구를 낳아서 몇 살까지 살았더라 살았더라 그래요. 그런데 그 말씀에 그냥 왔다가 가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헌신되어지는 그 이름을 남기는 그런 인생으로 살고 싶다라고 하는 생각이 들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것을 보면 족보의 5장에 보게 되어지면 오래 사람들 오래 사람들 우리가 아이들 말로 우리가 뭐라고 그러면 So what? 그게 무슨 소용이 있나 이 말이지. 여러분 우리가 오래를 살든 뭐 100세를 살든 200세를 살든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부름받은 인생들 하나님 앞에 헌신자로 남김이 있게 되어지고 하나님께서 기억하시는 자로 살아가는 자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왜 그래야 할까요? 우리가 우리에게 주신 은혜가 너무 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시편 116편을 우리가 함께 말씀을 한번 같이 한번 말씀을 읽기를 원합니다. 시편 기자의 고백처럼 우리의 고백이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같이 한번 말씀을 봅니다. 여호와께서 내게 주신 모든 은혜를 무엇으로 보답할꼬? 내가 구원의 잔을 들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며 여호와의 모든 백성 앞에서 나의 소원을 여호와께 갚으리로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백성된 저와 여러분들의 삶 속에서는 이 옥합을 깨뜨린 그 여인처럼 그는 그의 오라비를 살려주셨고 그의 가정을 구원해 주신 그 놀라운 은혜에 감사하여서 내가 이 은혜를 무엇으로 보답할꼬 하나님 앞에. 여러분 하나님 앞에 봉사하고 헌신하고 찬양하고 하는 모든 것들은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헌신되어진 그 모든 것들을 하나님 나에게 주신 은혜를 무엇으로 보답할꼬? 물질 있으면 내가 물질로 봉사하고 내 삶의 모든 것들을 다 동원하여서 하나님 앞에 봉사하기를 원하고 헌신되어지기를 원하는 것이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헌신자의 귀한 모습이라 믿습니다. 마리아는 그 가운데 하나님 나에게 주신 은혜가 너무 크기 때문에 사실은 그가 그 돈이 3만 불 정도에 되는 규모의 300데나리온에 되는 그것이지만 아낌없이 이것을 다 드리고도 아니 더 귀한 것이 있다고 하면 주님 앞에 드렸을 것이라 믿습니다. 여러분 사랑은 계산하지 않아요. 여러분 비판하는 사람은 그것을 계산하고 탁 돌아가는 것이 야 저거 3만 불 되는 돈인데 저거를 저기다 깨트려 아 가난한 사람들에게 주면 될 텐데 우리가 쉽게 우리가 생각합니다. 우리가 선교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사실은 어찌 보면 밑빠진 독에 물 붓기 식입니다. 우리가 그런 것 같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원하시는 귀한 일이니까 우리가 그것에 대해서 판단할 일은 우리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결혼을 앞둔 사람이 깨지게 된 이유들이 뭐냐 하면 이 남자 이 백화점에 아내와 같이 갔는데 이 아내는 이제 아내 될 사람이지요. 아내 돼서 결혼 앞둔 그 부부가 가가지고 백화점에 가서 그 사랑을 좀 여인은 여자는 확인하고 싶은 거예요. 아 그런데 가서 보니까 남자가 깜짝 놀란 것은 다 비싼 겁니다. 다 온통 비싼 겁니다. 옷도 보면 다 비싸고 야 너무 비싸다 다른 데 가자 좀 싼 데 가자. 그 여자는 그것을 돈으로 환산하는 그 남자의 결국에는 깨졌다는 얘기가 있어요. 예. 사랑은 여러분 돈으로 환산하는 게 아닙니다. 값을 묻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 가운데의 제자들은 특별히 가룟 유다가 그것에 대해서 값으로 환산해서 다른 곳에 그것을 쓰여지면 좋을 텐데 그렇게 생각한 것은 그 마음속에 아까운 것이지 그것이 그 마음은 아니었던 것을 우리는 기억합니다. 헌신은 감사로부터 시작이 되어집니다. 감사가 곧 신앙인 거예요. 감사로부터 시작이 되어지는데 감사의 신앙은 하나님 앞에 저와 여러분들이 은혜 받은 그 모든 것들을 감사한 그 은혜는 이것이 신앙으로 연결되어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여인에게 있어서는 그것이 돌출적인 행동이 아니었어요. 그 전부터 준비되어지고 하나님 앞에 내가 기회가 있으면 하나님 앞에 내 모든 것들을 내 생명 바쳐서라도 주님의 그 사랑에 내가 보답하리라. 여러분, 왜 우리가 감사하지 못할까요? 우리의 신앙이 자라지 못하는 이유가, 감사하지 못하는 것이 왜 그럴까요? 비교해서 그렇습니다. 여러분, 비교해서 그런 것인데, 여러분, 달란트 비유에서, 우리 마태복음 25장에서 달란트 비유에서 한 달란트 가진 자가 왜 그것을 일을 하지를 못했습니까? 비교해가지고 왜 나에게 이 적은 것 준 겁니까? 두 달란트 받은 자, 다섯 달란트 받은 자는 뭐고 나는 한 달란트만 왜 주었습니까? 한 달란트도 가치가 상당한 것인데, 여기서 말하고 있는 것은 하나의 가치가 아니라 하나의 그의 삶 속에 모든 것들을 그에게 주어지는 탤런트, 다시 말하면 재능인데 그것을 가지고 일하지 않는 것으로 인하여 자꾸 비교하는 거예요. 비교하는 겁니다. 비교하는 가운데서 감사가 나오지를 못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것, 물질적인 것을 보아도 우리가 감사하지 못한 사람들을 보면, 아, 저 사람들은 더 좋은 거 줬는데 왜? 우리가 자꾸 비교하면 감사가 나오지를 못합니다. 그러나 우리에게 주신 것, 내 은혜가 너무 족한 것입니다. 우리에게 주신 은혜는 너무나도 큰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들을 우리에게 공급해 주시는 것을 믿고,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모든 생명과 우리의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서 주신 줄을 믿습니다. 우리는 그저 그것을 이용하는 하나의 청직이라는 거예요. 매니저입니다. 하나님 앞에 그것을, 나에게 주어진 것을 최선을 다해서 남기는 일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남기지 못하고 그냥 비교하고 가만히 있다라고 하면 주님께서 무익한 종이라고 책망을 하실 것입니다. 그러나 보면 두 달란트 가진 자가 다섯 달란트 가진 것을 그렇게 부러워하지 않았어요. 똑같이 열심히 일을 하여서 남겼을 때에 하나님께서는 두 달란트 가진 자나 다섯 달란트 가진 자나 동일하게 칭찬하셨던 것을 우리는 지난 지전한군에 살펴볼 수 있었던 부분인 것입니다. 그랬을 때 이 하나님 앞에 감사, 이것이 어떤 방법으로 표현되어집니까? 헌신으로 우리에게 표현되어지는 것입니다. 이것이 내게 가장 소중한 것으로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것입니다. 우리가 소중한 것이라고 여겨지는 것이 이게 물질을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여인은 섬길 수 있는 기회를 놓치지를 않았습니다. 예수님이 돌아가시기 그 직전에 예수님이 뭐라고 칭찬하셨어요? 이는 나의 장사를 위하여 준비하였노라. 여러분,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것, 성령께서 때마다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십니다. 믿기는, 예수를 믿는 자들에게 있어서는 하나님께서, 성령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고 깨닫게 하시고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붙잡아야 하는데 우리가 그것을 붙잡지를 못합니다. 늘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성령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감동이 있어요. 여러분, 그것을 행하십시오. 첫 번째 주시는 것이 성령께서 주시는 감동이에요. 그것을 행할 때 여러분, 그것을 붙잡고 하나님 앞에 헌신하십시오.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것을 칭찬하시고 복되게 하시고 채워주시는 하나님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 다음에 미뤄요. 그렇죠? 아, 이건 뭐, 왜 하나님 왜 나에게 자꾸 이렇게 부담을 주시는 거예요? 아, 이건 뭐 교회 중직자들에게 하는 일인데 왜 꼭 저에게 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자꾸 미룹니다. 미루고 결국 그러다 보면 사탄의 틈을 타서, 그래 그렇지 뭐, 그거는 꼭 네가 해야 될 일이 아니야, 다른 사람도 할 수 있는데, 뭐 다른 것도 할 수 있는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헌신할 기회를 주십니다. 이 여인에게 헌신할 기회를 주셨어요. 그곳에 예수님이 오셨어요. 오셨을 때에 이 여인은 기꺼이 준비되어졌던 것으로 예수님 앞에 300데나리온이 되는 그 옷값을 깨트려서 주님 앞에 드렸던 헌신을 우리는 기억합니다. 비난도 있었지요. 어려움도 있었지요. 그러나 그 마음 모든 것들 속에 헌신하고자 하는 마음이 강해졌기 때문에, 성령께서 그에게 주시는 음성이 컸기 때문에 그것을 헌신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 섬김도요, 우리가 때가 있어요. 우리가 다 그때에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에, 또한 말씀을 볼 때에 하나님 앞에 헌신하는 그 마음들이 생기면 그때 하십시오. 미루지 마십시오. 하나님 앞에 기꺼이 그것을 하나님께서, 성령께서 말씀해 주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 앞에 부름받은 저와 여러분들의 삶 속에 때로는 어려움이 있을 때 당신은 무엇하였습니까? 네가 살아있는 동안에 무엇하였습니까? 자손들이 물었을 때에,
내가 하나님 앞에 내가 부든 사명을 가지고 소명을 가지고 이렇게 내가 감당하여 노라고. 아버지 어머니, 내가 교회가 어려웠을 때에 아버지 어머니 무엇하셨어요? 내가 그때에 내가 기꺼이 하나님 앞에 헌신하여 노라고. 하나님 앞에 들려지는 하나님의 백성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깨뜨릴 옥합이 무엇입니까? 우리 자신이 먼저 깨져야 될 부분들이 있어요. 내 자신이 하나님을 향해서 어떤 비판하고 판단하는 그런 것이 아니라 내 마음이 하나님 앞에 참 눅눅하게 헌신되어지는 그러한 귀한 마음을 하나님 앞에 드려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낮아지고 섬기는 삶으로 살아가게 하옵소서. 역대상을 보게 되어지면 다윗의 삶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다윗은 그 삶이 정말 복됐어요. 자기가 궁중에 거하면서 하나님의 전이 아직도 텐트 속에 있는 것에 대해서 마음이 늘 괴로웠습니다. 사실은 건축도요, 하나님께서 이것은 우리에게 주신 부담이 아니라 하나의 기회입니다. 여러분, 건축할 수 있는 기회가요 아무 때나 있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전을 돌볼 수 있는 것이 아무 때나 있는 게 아니에요. 보통 보면 교회에 부담이 되어져서 자기가 교회 건축할 때 자신은 많이 부담되어지는 부분들이 있는데, 여러분 영적인 그 부담은요 나에게 주시는 축복의 통로입니다. 다윗은 그것을 자기 참 거룩하게 일어나는 그 부담에 대해서 그것을 하나님 앞에 기꺼이 드리기를 원했어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성전이 자기 생애 가운데 성전이 완성되어지기를 위해서 하나님 앞에 그렇게 준비하고 준비하였습니다. 그것도 하나님이 사실은 다윗 때 허락치 않았습니다. 솔로몬 때 그것을 자손이 따먹게 하였지요. 그런데 다윗은 그 모든 것들을 다 준비하고 준비하면서 하나님 앞에 헌신되어지는 그 마음들을 하나님이 다 받으셨습니다. 그리고서는 하나님께서 그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어지고 그 자손들이 잘 되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다윗의 삶을 축복하셨습니다. 그가 그렇게 고백합니다. 역대상 29장에 보면 내가 가진 것, 천지에 있는 것, 모든 것이 주님의 것입니다. 부귀영화, 하늘과 땅의 모든 것, 모든 나라가 주님의 손에 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 앞에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을 다 주 앞에 드립니다 그랬어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 드려졌을 때에 하나님께서는 그 마음을 받으셨습니다. 받으시고 그의 삶을 복되게 하시고 지켜주셨던 것을 우리는 기억합니다. 우리가 헌신을 망설이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내 것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아까운 것이지요. 헌신의 그 모든 것들은 하나님의 것입니다. 하나님의 것을 우리는 청지기로서 그 사용을 잘 감당하면, 우리가 여러분 불의한 청지기에서 여러분들 말씀을 왜 그 말씀을 그 불의한 청지기가 주님 앞에 지혜롭다 그랬어요? 자기 것 아니거든요. 자기 것 아닌데 그 주인의 것이에요. 그런데 보면 그것을 가지고 그 있는 사람들에게 그것을 선심 썼습니다. 선심 썼어요. 일본말로 기마이 썼던 거예요. 기마이 썼던 거예요. 예? 얼마 빚졌냐? 예, 만불 빚졌는데요. 그러면 이제 5,000불은 내가 감해줄 테니까 5,000불만 갚아. 자기가 감해줍니다. 그런데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셨냐? 하참 지혜롭다 그랬어요. 지혜롭다. 여러분, 그 말씀에 여러분들 우리가 때로는 이해되지 않잖아요. 아니 어떻게 그게 지혜로운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하나님의 주인의 마음을 알았다는 거예요. 주인은 주인이 왔으면 이렇게 하였으리라 생각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을 내가 그것을 소유하고 내 것이라고 생각되어졌을 때에 이것은 잘못된 것이지요. 그것은 오히려 불의한 청직이지요. 그런데 주님 앞에 주님이 원하시는 그한 삶으로 우리의 삶이 쓰여지고 나누고 할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지혜롭다 칭찬하시는 줄을 믿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옛날 히랍의 시라키스 거리에는 그 동상이 하나 서 있었습니다. 그것이 사람의 동상이었어요. 그런데 그 사람의 동상이 희한하게 생긴 것이 뭐냐면 발에 날개가 달렸어요. 그리고 머리에는, 이 앞머리에는 아주 머리가 무성한데 뒤에는 대머리예요. 그 이름은 무엇이냐면, 동상의 이름은 기회라는 겁니다. 그래서 기회는, 이 발에 날개가 달린 것은
이것을 좀 더 빨리 날아가기 위하여, 빨리 달려가기 위해서, 기회를 잡기 위해서 발에 날개가 달렸고, 앞에는 왜 무성하냐, 그 기회를 있을 때 많은 사람들이 잡을 수 있도록, 기회를 잡을 수 있도록 이것이 무성하고, 뒤에는 왜 대머리를 만들었느냐, 이것은 기회는 지나가면 소용이 없다라고 하는 것이지요. 그래요,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들을 듣고 우리가 결단하고 하나님 앞에 헌신되어지는 것을 통하여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주님께서 그렇게 다 약속하셨어요. 마태복음 10장에서도 41절에 그렇게 약속하셨습니다. 뭐라고 약속하셨냐면, 선지자의 이름으로 선지자를 영접하는 자는 무슨 상 받는다고요? 선지자의 상을 받을 것이요, 의인의 이름으로 의인을 영접하는 자는 의인의 상을 받을 것이라. 오늘 우리에게도 그 옥합을 깨뜨린 여인에게 뭐라고 칭찬하셨습니까? 여러분, 뭐라고 칭찬하셨어요? 하나님 앞에 같이 한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습니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온 천하에 어디서든지 이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는 이 여자의 행한 일도 말하여 저를 기념하리라. 그러한 주님의 음성이 저와 여러분들 속에 들려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뉴욕에 가면 리버사이드라고 하는 큰 교회가 있습니다. 아름다운 교회입니다. 정말 소중한 교회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곳에 그 아름다운 그 교회를 복원합니다. 누가 진 건가요? 록펠러가 지었습니다. 록펠러가 그것을 짓고서 그가 그 모든 헌당 예배 때에 축사한 것이 단 한마디, 주께 받은 것 주께 드렸을 따름입니다. 하나님 앞에 저와 여러분들 생명 다 주께 받은 겁니다. 물질 하나님 앞에 다 받은 겁니다. 여러분의 자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선물입니다. 이것을 통하여 우리가 헌신되어지는 것으로 인하여 우리를 보내주신 주님이 우리를 기억하시고 기념하시고 우리를 상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며 날마다 하나님 앞에 헌신하며 살아가는 귀한 자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